네, 안녕하세요. 제스입니다. 오늘 불러줘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라티카. Yes. Okay, look. 봐봐요. 우리가 야, 진짜 이걸 어디서 떠올렸냐면 남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노래를. 남자 내 친구가 주문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해요.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스마트폰이 너무 스마트해가지고 줌을 하잖아요. 막 우리도 모르게. 나는 약간 그런 걸 봐요. 이 사람 포샵 잘했다. 그러니까 막 뭐가 희한해 이런 걸 보게 돼요. 그냥 인위적으로 그냥 하게 되는데 이렇게 딱 보는데 내 친구애가 루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이러구나 남자들은. 근데 말은 안 했죠. 왜냐면 이거는 되게 natural instinct. 남자들은 당연히 여자에 보면 관심이 뭐 얼굴 뭐 몸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우리 세상은 참 이러구나.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여자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저도 모르게 모든 사진을 줌을 해요. 뭐 음식이든지 뭐 먹었지? 아니 뭐 저 여자 가방에 올렸는데 그 가방에 뭐가 들어가 있지? 이런 걸 막 그냥 모르게 나도 그게 보이더라고. 노래 가사를 되게 중점적으로 좀 표현을 많이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비 부분에 이제 줌인, 줌아웃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리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사 표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제시 언니가 랩을 워낙 또박또박 잘 들리게 하시니까 그거를 좀 가사를 중점적으로 짜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싸이 대표님도 가사를 좀 잘 들리게 해주시는 걸 원하셔서 저희가 뭐 땡겨 이 부분도 굉장히 가사에 충실했었고, 그리고 특히 2절 벌스가 가사가 되게 잘 들리고 엄청 좋아서 2절 벌스도 가사에 계속 신경을 쓰려고 수정을 몇 번 반복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저도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른 게 생각했어요. 여긴 조금 뭔가 깔끔하게 나왔는데 나는 생각한 게 뭔가 이쪽이었어. 근데 이쪽은 얼굴이에요. 근데 어쨌든 너무너무 좋게 깔끔하게 재밌게 나와가지고 오히려 이 안무가 저한테 제일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 누누나나 어떤 엑스는 되게 뭔가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서 너무 고마운데 아니 고마워요. 근데 너무 달라요 안무가 스타일이. 그래가지고 오히려 저한테 되게 큰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쪽 짧은 시간에. 사실은 제가 안무를 이틀 안에 배웠는데 두 시간씩. 근데 4시간 정도, 그러니까 시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시간을 잡았는데 이거를 좀 녹아내를 거의 3시간 하고. 그래서 저희 맨날 이런 현장에서도 맨날 웃고 떠들고 웃고 떠드느라고 자꾸 디렉션을 놓치고 연습 가서도 거의 막 연습하고 2시간 떠들고 이러느라고 바빠서 너무 스윗하고 좋았었어요. 그냥 작업 자체가. 일단은 근데 언니들 춤이 너무 이게 정말 심각한 춤이 아닌데 저는 춤 하는 친구가 아니라서 일단 너무 재밌게 짜져서 30분? 또 안 돼서 나왔던 것 같아. 그냥 흐르는 대로 쳤더니 바로 나왔었고 사비 부분도 이 부분은 진짜 포인트 안무임에도 저희가 되게 짧게 생각해서 나온 안무거든요. 맞아. 왜냐면 딱 직관적으로 뭔가 딱 오는 게 사실은 가장 좀 대중적이기도 하고 가장 좀 쉬운 거라서 직관적으로 줌인, 줌아웃 이게 뭔가 가장 와닿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할 때 뒤에 언니들이 뭐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근데 빡세게 진짜 잘 쳐요. 근데 저는 아무리 그 부분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당연히 사비가 최고인데 가사가 뭐였지? 나무덤덤 이리덤 먹방 What you chow down 이 부분 때 뭔가 그 부분이 너무 언니들이 동생들이 너무 잘 멋있게 거기가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안무 전체적으로 되게 좋습니다.
일단 댄서들이 뭔가 쳤을 때는 이거 찍고 나서 고개 이렇게 내리는 이 포인트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그게 뭔가 신이 나는 포인트인데 싸이 대표님이 제가 비티나를 처음에 이렇게 했었었는데 이걸 한 번만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거 두 번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이거 할 때가 저는 또 두 번째로 신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비친다. 리리리리리리 비친다. Of course! I love them and they love me. We're like a... 나는 일단은 라치카랑 너무 고마웠던 게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가르쳐주고 나도 배우고 이게 서로한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든지 한 게 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이번에는 저는 이 노래 했을 때 그냥 라치카가 생각이 났어요. 이 안무는 뭔가 라치카 뭔가 라치카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정말 그대로 진짜 안무가 나와가지고 너무 너무 기쁩니다. 댄서들도 댄서들이고 댄서들 귀여워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하시고 진짜 애기 보듯이 야 너 너무 어려! 라치카도 너무 좋아하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언니가 라치카를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라치카 이렇게 하죠. 재밌어 하셔. 우리 라치카. 라치카라고 하셔. 아, 라치카. 라치카. 이번에 Zoom 활동이랑 이제 활동 조금 할 건데 Zoom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라치카도 많이 사랑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시 이제 앞으로 활동 계속 많이 할 거니까 투어도 많이 할 거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줌 안무 이번에 저희도 너무 신경 쓰고 노래도 너무 좋고 제시 언니 팬분들 그리고 라치카 팬분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제시님과 라치카 시너지가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작업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밝은 메시지를 보여주고 여러분들한테 행복을 그냥 재밌게 노래 들으면서 즐겼으면 좋겠어요. 너무 serious하게 안 받고 그냥 즐겼으면 좋겠고 이젠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많이 받으시고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따라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Dingo, let's go, baby!